사실 이렇게 많은 영양 성분들을 여러 번 나눠서 챙겨주기가 너무 불편해요. 얘랑 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맞아요.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어떻게 좀 편하게 정말 필요한 성분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천수 이사입니다. 그리고 신인경 수의사입니다. 네, 저는 사실 행동학을 좋아하고 행동학을 공부하는 수의사인데 아무거나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바로 영양제 뭐 먹어야 돼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영양제 공부를 조금 하게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먹어야 되는 게 유산균, 오메가3, 항산화제요.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먹으면 좋고 아니면 나이 들게 되면 꼭 필수로 챙겨주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려견들 나이나 뭐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랑 세미경 수의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멀티핀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양제 종류 중에 사실 사람한테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먹고 있지만 강아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합영양제가 있는데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영양제라고 딱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멀티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뭐 필수 아미노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종합영양제를 무조건 먹어야 될까? 라고 하면 꼭 먹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사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먹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필요한 아이들은 입 짧은 아이들. 이 짧은 소형견들이 위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많이 안 먹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니까. 우리가 안 먹어도 돼요라고 말하는 전제 조건은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사료를 잘 먹고 있는 친구들. 네. 근데 이제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부분 간식으로 배를 채워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료에는 들어있지만 간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모자르게 되고 또 그리고 들은 게 비타민 같은 거 사료에 충분히 애들 권장량만큼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 사람도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더 많았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비타민C도 아이들이 합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충해주는 게 항산화 성분 때문에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즘에 자연식이나 화식 만들어 먹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리 입 짧은 세상이 입 짧은 친구 네, 건사료 먹었으면 전 건사료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안 먹으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걸 찾다가 이렇게 화식을 먹이는데 사실 저도 같이 이제 만들면서 그 고민을 했었어요. 자연식을 먹이니까 뭔가 영양 같은 걸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특히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멀티비타민이 필요해요. 활력을 위해서. 전 먹고 있어요. 네, 저도 네. 먹고 있어요. 벌써? 저 이미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가 약한 반려견들은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피부 문제가 맞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 아연이었나? 아연이랑 비타민 A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도 필요하고 만성적으로 장이 약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요. 만약 반려견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저는 꼭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있는 아이들이요. 만성질환 하면 대표적으로 당뇨병, 그다음 만성신장질환, 그다음에 뭐 푸싱 같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특징들이 당뇨 맞죠. 네. 그러다 보니 수용성 영양소들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 친구들은 더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름 같은 날에는 어때요? 여름에도 애들이 더우니까 물 많이 마시고 오줌 많이 싸는데 네, 일단 여름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더워요. 그러니까 계속 헥헥거리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이온음료 마시는 것처럼 네. 얘네들도 영양소가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항산화제가 있잖아요. 네. 항산화제는 말 그대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할 때마다 생기는 그 나쁜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기를 마시고 이 산소가 있어야지만 모든 조직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그 산소와 대사작용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게 이제 산화작용이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늙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산화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항노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분에 가장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노령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실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백내장, 인지장애 증후군 그리고 신장질환 이런 거 고민하실 때 항산화제를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대형견들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는 이만해요. 네. 근데 우리 1년령에서 2년령 정도면 이제 성장이 다 끝나는데 그 시간 동안 치와와는 이만했다가 이만해지고 네. 대형견들은 이만했다가
저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다 산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논문 하나 봤는데 왜 대형견이 수명이 더 짧냐라고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때 너무 과도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빠른 노화가 일어나고 수명이 이제 소형견보다 짧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항산화제 대표적인 거엔 뭐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비타민 A, C, E예요. 그리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셀레늄이랑 그 우리 백내장 영양제 하면 로테인이 그렇게 대표적인 항산화제고요.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눈 영양제 따로, 심장 영양제 따로, 치매 그 예방해주는 영양제 따로 급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영양제는 그냥 다 항산화제예요. 가끔 눈 영양제로 나온 제품이 인지장애 증후군 예방 영양제랑 똑같아요, 성분이.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먹이셔도 되는데 보통 이거를 다 먹이시면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어린 나이에 항산화제 먹는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2살 핑구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먹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얘가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뛰는 거 너무 좋아하고 공놀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 헥헥거리거든요. 막 신나서. 얘가 조절을 못해요. 근데 이게 얘를 만져보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뛸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이게 잔뜩 나오고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그렇죠. 걸 또 일으키고 그게 또 노화도 일으키고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활동량 많은 날에는 무조건 좀 많은 용량의 항산화제를 급여하고 평소도 이거 워낙 매일매일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핑구 장난 아니죠. 네. 항산화제를 꾸준히 급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의사들은 이거 팬티 고무줄이다. 계속 쓰다 보면 늘어나고 다시 줄일 수는 없다. 저도 뭐 간과하고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흥분하고 심장이 많이 쓸수록 그 고무줄은 조금씩 늘어날 거고 거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런 산화 스트레스는 더 빨리 나타날 거고 그리고 항산화제가 또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비만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지방세포가 꾸준히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이 염증 반응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비만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또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우리 보호자님들이 모두 다 아시는 영양제 오메가3. 아, 그렇죠. 오메가3는 어디에 좋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다 좋아요.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오메가3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피부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죠. 맞아요. 우리 알러지성 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오메가3 먹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관절염 있는 친구들도 먹으면 확실히 보행 개선에 도움이 되죠. 네. 관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연골의 구성물질이나 아니면 염증을 낮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많이 잡는데 오메가3가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쪽.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비만인 친구들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오메가3를 꼭 먹어줘야 해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생소합니다. 핵산은 뭔가요? 핵산. 영어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렇죠. 해요. 아마 생물 시간에 우리 그죠? 많이 했었죠. 네. 뉴클레오타이드. 염색체의 구성물질. 네. 그래서 DNA와 RNA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고 세포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DNA나 RNA가 상처를 입었을 때 네. 빨리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면역 세포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질병 후 그다음에 수술 후 회복할 때 이 성분을 같이 먹었으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오메가3랑 핵산을 함께 먹었을 때 아토피가 심했던 환자들의 소양감도 다 개선이 됐고요. 근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양제들 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랑 핵산이랑 오메가3가 함께 들어간 건 저희 멀티핏 진짜입니다 우리 멀티핏밖에 없다 네 그리고 장질환 있는 아이들이요 장벽도 강화를 시켜주는 성분이라서 만약에 만성설사를 한다 이런 친구들도 같이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은근히 저도 진료보다 보니까 만성설사하거나 네, 속이 좀 불편한 친구들이 은근히 많고 그것 때문에 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어서 유산균. 네, 유산균.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원래는 해야 돼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유산균이라는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산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라고 해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도 감소해주고 만성 심장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요독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유산균들이 이제 안에서 분해해준다? 네, 분해해줘서 요독을 좀 낮춰줄 수도 있고, 신장질환 있는 아이들은 이거 아마 유산균 다 필수로 먹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장이 건강했을 때 또 아이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꼭 먹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우리 뭐 사람 쪽도 그렇고 동물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gut brain axis. 장뇌축이라고 하는 곳이 장이 건강해야 뇌에서 이제 불안을 줄여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지고 더 정신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또 프로바이오틱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바이플라그 구강 건강에도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구강이 원래 소화기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화기랑 똑같이 어느 정도의 정상 세균총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유산균이 구강에 작용했을 때 유해균을 없애주고 유익균만 남겨서 치태를 만들어주는 세균이나 뭐 입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을 유익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영양제의 종류나 그 성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핏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영양 성분들을 여러 번 나눠서 챙겨주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수의사니까 성분을 보는데 얘랑 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면 이게 맞아요.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어떻게 좀 편하게 정말 필요한 성분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멀티핏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가끔은 뭐 SNS나 이런 거 볼 때 우리 보호자님들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정직하고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멀티핏입니다. 사실 종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효 성분과 그리고 흡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캡슐로 나와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연질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산패가 되지 않고 이게 흡수율이 좋다. 그래서 저희 거 가루잖아요. 저희 게 정말 특이해요. 기름을 한번 녹인 거예요. 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시켰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번 녹여서 소화 흡수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한번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를 밖에서 이미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해서 유산균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캡슐 네, 그걸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패 걱정 없이 그리고 물론 비린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일반 오일보다 적게 저 먹어봤는데 제가 그동안 다른 오메가3들 먹었을 때보다 좀 덜 비린맛 그리고 조금 더 단맛도 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보통 대부분 항산화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네, 왜냐면 기름에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자를 잘게 쪼개서 흡수율은 높이고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내 자식처럼 만든 사람이 우리 최수의사니까 나는 말을 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자신감이 보였어. 아, 저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두 성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분들도 믿을 수 있는 성분만 넣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급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조사도 믿을 만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네.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조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원래 전용으로만 많이 하는 곳. 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이거 꼭 먹어라 꼭 먹어라 하는데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유산균이 없어요. 맞아요. 유산균을 원래 같이 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유산균 자체가 아무래도 균이잖아요. 얘네가 예민해요. 약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얘네가 장까지 갈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넣어봤자 여기까지 안 가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바이플라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캡슐 안에 한 번 더 넣었고 그다가 알루알로 포장이라고 빛이랑 습기랑 뭐 이런 거 다 차단하게 두 번 이중 포장을 했거든요. 바이플라그가 근데 우리가 구강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먹었을 때 장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구강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에도 도움을 주는 유산균을 같이 넣었어요. 일석이조 제품. 네, 그래서 입안에 바르고 절반 정도는 그냥 먹으면 장 유산균 되는 거예요. 아, 나 좀 간단하게 영양제 챙겨주고 싶다. 그러면 멀티핏 바이플라그. 맞아요. 이 조합으로. 아주 좋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거고 저 같은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조합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간식이 아니라 영양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배합사료가 있고 보조사료가 있어요. 그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배합사료는 간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조사료는 영양제로 되어 있어요. 원래 등록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조사료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저희께 맛이 없진 않아요. 저희가 직접 먹어봤잖아요. 네. 고기 같은 단백질은 넣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기호성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향을 넣었기 때문에 그 이것도 안전한 원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료에 뿌려주면 아이들이 약간 사료 토퍼처럼 잘 먹어요. 그래서 가루 타입이라서
물에 링티처럼. 링티처럼. 네. 강아지 링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간식타임 영양제는 아이들 알러지 걱정도 해야 되고 살찔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전 처음에 이거를 DIY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얘 기호성대로 만약 간식량을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해도 되고 간식 없이 이거 단독으로 먹어도 되고 뭐 물에 타줘도 물에 되고 타도 우유에 되고. 타줘도 되고 그냥 토퍼로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기호성 좋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한 포씩 돼 있고 몸무게 한 몇 킬로 아이들이 이거 하나씩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5kg에서 10kg 아이들이 한 포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막 2.5kg, 3kg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 몸무게에 맞게 이 포를 살짝 뭐 절반을 먹이신다든지 아니면 4분의 3을 먹이신다든지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에 좀 예민한 친구들은 서서히 늘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포보다는 뭐 오늘 3분의 1, 네. 뭐 반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잘 보관해놨다가 다음날 조금 더 먹이고 네. 저희는 이렇게 보호된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네.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거 기호성이 되게 좋은 영양제들 많은데 좀 기술적으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말 형태로 돼 있고 기호성이 좋으니까 좀 믿고 꾸준하게 먹일 수 있다. 그리고 까먹지 않게 옆에 체크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영양제 종류 저희가 만든 멀티핏 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정말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영양제를 급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항상 부끄러워요. 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여기 제 얼굴과 제 상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대충 만들진 않았겠죠? 나도 믿을 만한 영양제를 찾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멀티핏 한번 급여해 봐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